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네. 어, 잠깐 광고 하나 있습니다. 네, 광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슬리퍼를 만들었습니다. 어때요? 아, 어. 이것도 조만간 팝니까? 어. 여러분 반응 보고. 반응 보고. 네. 조만간 팔아야 할지. 아, 이거는 약간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이건 신고 다녀주시면 우리가 좋은 거라서. 네, 네. 드려야 되나? 뭐 예, 아무튼 예. 매우 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심각한 얘기 합시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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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법무부 정량 정향의 김예림 변호사님. 예.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네. 뵙겠습니다. 네. 전세 조금 전에 제가 그냥 급하게 공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맞나요? 네. 그 얘긴가요? 네, 아주 잘 말씀하셔서 제, 예, 너무 잘 이해하시고 있어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잖아. 다행이다. 네. 틀리지 않았대. 네.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구체적으로 네. 어떤 게 문제인지. 이게 보니까 최근에 이거와 관련해서 재판을 붙었는데 뭐 재판 결과도 좀 뭐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것 같고 엇갈린다고 해서 네. 어떻게 이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네. 이게 작년에 이제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네. 뭐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예. 사실은 그중에 두 개만 작년에 이제 시행이 됐고 네. 나머지 하나는 이제 올해 6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네. 그중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임대차 계약을 기존에는 뭐 2년 정도 이제 체결을 하시죠. 그러면 뭐 별다른 뭐 뭐 사유 없이도 그냥 임대인이 거절을 하면 그러면 이제 임대차 계약을 뭐 갱신하지 못하는 경우였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게 바뀌어서 임차인이 원하기만 하면 뭐 특별히 법에 정해진 사유만 없다면 임대인이 이제 거절을 하지 못하고 한 번 계약을 또 연장을 해줘야 되는 법이 네. 통과가 됐죠. 그 우리가 이제 2+2 여기까지 알아요? 어, 여기까지 나도 여기까지 알아. 네. 네, 여기까지 아는 걸 전제로. 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처음에 법이 적용될 때 이게 네. 7월 31일부터 시행이 곧바로 됐거든요. 근데 예. 이제 보통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하면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미 그 7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라던가 그 이전에 갱신된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괄 적용한다라고 하다 아하. 보니까 네. 굉장히 혼란이 많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계약이 안 끝난 사람들도 하여튼 계약 끝났을 시점에 임대차 이번에 갱신된 법에 적용받는다. 네, 그때 그렇게 그렇다 됐죠.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계약 갱신 청구권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그때는 이제 법이 바뀌기 전이라 1개월 전까지 이제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또 이제 기존에 이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모든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또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서 예. 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에만 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실무상 너무 혼란이 많았죠. 그리고 이거랑 이제 더해서 또 같이 이제 시행이 된 게 전월세 상한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이 갱신될 때는 뭐 어쨌든 임대료를 5% 이내에서만 올릴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한 번 할 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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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새로운 임대차는 적용을 안 받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계약이 갱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임대차 보증금을 굉장히 증액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네. 분쟁이 많이 있었죠. 예. 그러면 오늘은 이제 임대차 전세금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세입자가 거주를 하시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할 때 네. 그리고 집을 사는 분은 이번 세입자가 2년 정도 사신 그 시점에서 들어오려고 할 때 지금 집주인은 세입자가 2년 살았을 때 집주인이 들어오려고 하면 그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문제는 집주인한테 집을 산 새로운 집주인도 들어오려고 할 때 그럴 수 있냐. 2년 만에 집주인은 저 들어왔습니다 할 수 있는데 새 집주인은 할 수 있냐. 그거죠.
이거 관련해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가장 네. 많이 이제 쓰이는 게 실거주거든요. 네. 그래서 집주인이 직접 직계 존비속 포함해서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건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집을 팔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 이제 판례에서도 문제가 됐던 거는 이런 사례인데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 그 이전에는 보통 구두로 세입자한테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이제 물어보죠. 네. 근데 그때는 나간다고 하거나 아, 아니면 저 이사 갈 겁니다. 네. 집 파세요. 집 이렇게 대답한 구두로. 거죠. 예. 네. 별다른 대답을 안 하다가 막상 매매 계약 체결하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네. 하기 전에 이제 기존 임대인한테 그냥 나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계약 갱신하겠다라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이제 새 집주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오면서 예. 어쨌든 나는 실거주할 거니까 나가라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네. 이제 뭐 많았었죠. 요 관련해서 아~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법원으로 간 사안도 이런 케이스였어요. 한번 그 케이스를 조금 자세하게 어떤 사안이었는지 실제 사례니까 네. 그래서 들어보고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네. 이게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됐는데 매매 계약은 그, 네, 체결이 됐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네. 그 사이에 임차인이 아. 기존의 집주인한테 왜냐하면 등기가 넘어와야 집주인이 바뀌잖아요. 바뀌는 거죠. 임차가 네. 바뀌니까 예. 그 전에 이제 내가 계약 갱신하겠다라고 통지를 한 거죠. 그리고 아. 나서 이제 소유권이 새 집주인한테 넘어오고 새 집주인은 내가 실거주할 테니까 나가라라는 나가라. 사안이에요. 그러면 나는 계약 갱신청구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네. 거고 이 등기가 넘어가기 전이니까 너는 나는 그 기존 집주인한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네. 세입자는 주장하는 거고 맞아요. 새로 들어오는 집주인은 내가 매매 계약도 다 했는데 나가라 난 실거주 목적이다 나가세요 하는 거고 그런 네. 분쟁이네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처음에 나왔던 판결은 서울 동부지방법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어쨌든 이거는 뭐 새로운 임대차 새 매매 계약이 이루어져서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네. 하겠다고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어쨌든 거절 사유에 해당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 소유자의 손을 들어준 거죠. 새 집주인이? 네. 새 집주인이 그러니까 어쨌든 실거주할 의무,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겠다라고 하면 세입자가 나가야 된다라고 아, 이제 판결을 내린 그렇게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나왔어요? 잠깐만요. 네. 세입자가 나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2 플러스 2년 다 살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게 유효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이에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아 이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2개월 전이에요. 네. 6에서 2. 네네. 네. 6개월에서 2개월 네. 사이 되는 그 기간 동안 말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이제 세입자는 항상 유리한 거죠. 그때는 집주인이 직접 들어오는 것만 아니면 다 이기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번 케이스에서 그럼 새로운 집을 산 새 집주인은 언제 새로 산 거예요? 6개월에서 네. 2개월 이 사이에 들어와 있는 맞아요. 건가? 맞아요. 네, 네. 예. 그렇게 되신 거죠. 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등기도 끝났다. 네, 맞아요. 그런 네. 거죠. 네, 네. 그럼 이제 이분은 새 집주인이 된 건데 세입자는 새 집주인이 오기 전에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나 계속 살 겁니다라고 말했나 보네요. 네, 그렇죠. 그 새 집주인한테 그러니까 약간 복잡한데 예. 새 집주인한테 등기가 넘어오기 전에 기존의 새 집주인 있잖아요. 네. 기존의 집주인에게 나는 계속 살 거라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쓴 거죠. 거죠. 네. 네, 그랬을 때 이게 새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해서 임차인을 이제 거절할 수 있느냐 계약갱신 청구권 자체를 이게 논점이 됐던 거거든요. 와. 근데 법원은 새 집주인 이사 온 사람한테 집을 산 사람한테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고 판결을 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나왔어요. 또 다른 판결. 예. 이제 최근에 나왔던 거는 완전히 같은 사례인데 또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전 그 임대차 계약 아까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기존에 네. 이제 양도인 그 전에 집주인이겠죠. 그 예. 집주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제 승계를 하거든요. 이제 새로 네. 산 사람이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집주인한테 어쨌든 계약 갱신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면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의무도 좀 그대로 승계한 거다라고 봐서 매매를 할 때 네. 어유 죄송합니다. 세입자가 그냥 나가 주시면 좋겠는데 세입자가 저한테 갱신을 하겠다고 네. 계속 살겠다고 저한테 예미 얘기를 한 상태라서 저희 집을 사시는 당신도 그 세입자를 4년까지는 거주를 보장해야 됩니다 라고 네. 매매 계약할 때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요, 그 매매 계약할 때 그거를 이제 사실은 이 케이스는 뭐냐면 그런 부분에 대한 특약이나 뭐 이런 걸 명시하지를 않아서 문제가 않고. 됐던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어쨌든 구두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네.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임차인이 명확하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가 기존에 합의가 안 됐던 사안인 거죠. 아니 그러면 네.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일단 궁금한 건 집주인이 바뀐다. 네. 법적으로 집주인이 바뀌는 기준이 네. 등기가 넘어가면 집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인데 네. 근데 어쨌든 등기가 나면 소유권자가 바뀐다고 보시면 그러면 네. 제가 우리가 그때 예전에 막 이게 작년에 기사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국토부에서도 설명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그때 기억으로는 국토부의 설명은 네. 이런 애매할 때 네. 어쨌든 그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내가 쓰는 세입자가 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시점에 집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한다. 맞아요. 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걸 네.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왜 판결은 똑같은 사안인데 네. 다르게 나오죠? 근데 이게 뭐 정확하게 법의 모든 걸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해석은 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이게 혼란이 너무 컸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뭐 지침 같은 걸 좀 마련해서 일부 해석을 내놨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반드시 법원이 구속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부 법원은 같은 법원 에서 이제 판결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일부 재판부는 이게 어쨌든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나가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고 또 최근에는 반대로 판결을 또 내렸어요. 그래서 네. 그 집 기존에 이제 어쨌든 매도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기존 집주인한테 계약갱신 뭐 하겠다고 청구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그대로 승계를 받아서 이제 세입자의 뭐 그 거주권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2심에서는 세입자 편, 1심에서는 집주인 편 네. 그렇게 그러니까 판결을 이게 판결이 뭐 여러 개가 좀 나왔는데 네. 하가심에서 그냥 계속 엇갈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근데 어쨌든 최근에 나온 거는 그 세입자 편을 들어줬다라고 보시면 세입자 되겠죠. 편을 들어줬다. 네. 그러니까 최근 나온 법원 판결은 국토부 설명하고 비교적 유사하게 판결이 된 거고 네, 맞아요. 그 앞에 판결은 법이 잘못됐다 혹은 국토부 해석이 잘못됐다 네, 반대로 해석을 한 거네요. 와. 첫 번째 판결이 났을 때 제가 그거를 판결문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아마 첫 번째 판결의 취지는 무슨 법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집을 못 판다. 집을 못 판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다면 이제 6개월이 세입자의 그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잔여 기간이 6개월보다 더 많이 남았을 때 집을 사고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세입자는 그 청구권 행사를 못 하는 기간이니까 집주인 바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깔끔하게 제가 입주하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관행상. 새로 집주인이 되는 사람은 적어도 집을 사고 난 다음에 살려고. 몇 달 안에 거주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6개월과 2개월 사이 안에 이렇게 딱 매매가 이루어지면 만약 그때도 세입자는 저는 먼저 말했는데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4년간 그냥 거주하는 거와 동일한 상황이 되니 이건 좀 법이 이상한 것 같은데 집을 파는 게 너무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제 집주인 편을 들어줬던 건데 2심은 아마도 그 변호사님 네. 말씀하신 대로 세입자는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딱 계약갱신을 한다고 했으면 네. 그 집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입주할 거예요 라고만 안 하는 거라면 다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결을 내려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누구 말이 옳아요? 누구 말을 따라 야,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나 이게 참. 뭐 아직 대법원 판결은 없어요. 그리고 예. 이제 하급심에서는 사실 지금 엇갈리고 있는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네. 정확하게 뭐 정리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네. 사실은 네. 법이 개정되다 보면 이런 해석이 좀 분분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이런 혼란의 시기가 있는 건 맞는데 네. 근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는 그래도 이게 보완인 이런 문제들이 좀 줄여질 수가 있게 된 것이 예. 네. 일단은 국토부에서는 또 이런 해석을 한번 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 당시에 그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내보낼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내놨거든요. 미리 약속해라. 네. 너 계약갱신 청구권 진짜 안 쓰는 거지? 이렇게 네. 얘기하고 네. 그러면 그렇게 매매 계약했을 때 나중에 맘 바꿔도 네. 네가 계약하기 전에
그렇죠. 이미 얘기는 했잖니 이렇게 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어쨌든 임대차 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을 때, 뭐 네. 없는 사유가 있을 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된다고 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공인중개사법 예. 시행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예. 이제 중개 확인 설명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예. 이제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지 아닐지 아니면은 뭐 결정을 못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예 기재해서 네. 공인중개사가 심판을 봐줘라. 네, 맞아요. 그런 네. 법인데 그거 쓰고 마음 바뀌면? 근데 그걸 마음 바뀌었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 저한테는 분명히 세입자분께서 나가시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세입자가 말 바꾸기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취지 같아요. 네, 그리고 특약으로 남겨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절 사유가 되기 때문에 뭐 네. 나가시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궁금한 건 공인중개사 없는 매매 거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 매매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는 중개사님은 가능하면 애매한 대답을 할 때 에이 나가신다고 한 거야 이건 네. 이렇게 네. 임의로 해석할 수도 있다. 대개 근데 세입자는 네네. 아니 내가 그때 나갈 사실 얘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네네. 세입자는 아직 6개월에서 2개월 사이니까 내가 나갈 거다 말 거다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죠. 네. 내지는 저는 막판에 하는 거죠. 저는 그냥 무조건 나한테 유리한 갱신 청구권 성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도 안 써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계약 갱신 청구권을 네, 행사해놓고 네.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런데 세입자는 무조건 써. 나갈 계획이라도 아니요, 저는 계속 살 겁니다.라고 하는 게 항상 옳죠. 항상 유리하죠. 네. 혼나긴 하겠네. 집주인 너무한다. 그렇지. 그러고서 나가면은 그러니까, 진짜 너 너무한다고 그러니까 하겠지. 이 룰을 이해하는 세입자는 네. 집주인과 누군가 매매 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 무조건 나는 아닙니다. 저는 계속 살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이에요. 항상. 네. 항상 그 이익에 부합해요. 어허. 그랬다가 내가 사정이 생겨서 나가야 되면 나가도 그만이고. 나쁜 세입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입자의 상황이 바뀌어서 네, 불가피하게 네. 그렇게 됐는지. 네. 네. 아닌지 알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세입자가 그걸 그렇게 한다고 무조건 나무랄 수도 없는 게 그렇죠. 나는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내 상황에 따라서 맞아요. 결정을 할 권리가 있는데 맞아, 맞아. 그 중간에 갑자기 집주인이 들어와서 너 지금 빨리 결정해라라고 하는 그러네. 거잖아요. 뭐야 왜 빨리 결정해야 돼 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 이제 이런 법 이런 규정이 있으면 세입자는 항상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고 네. 세입자의 이익이 항상 충돌하니까 그러면 세입자의 그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는 집은 못 파는 거예요. 네. 못 그래서, 파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안전하게 거래하려면 이제 어쨌든간 계약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집 그 전에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매매를 많이 하시고요. 야. 그리고 또 이제 세입자를 설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또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는 어떤 네. 정당한 뭐 보상을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합의하는 경우에 또 인정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위로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해결하시는 거죠. 그런 거 하고. 근데 그렇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는 나가려고 했다가도 내가 이사 가려고 하는 집에 전세값이 막 매번 뛰고 전세 대출 나올 줄 알았다가 갑자기 안 나오고 안 나올 수도 있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 난 분명히 거의 나갈 거야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안 나가겠다고 해야 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집주인한테는 그렇죠. 좀 미안하지만 그렇지. 그 나중에 상황 바뀌어서 내가 말 바꾸면 집주인이 물어줄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세입자만 나무랄 수도 없다고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가지고 네. 뭐 그 분쟁이 좀 많으신 것 같긴 해요. 무조건 안 나가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집주인이 나간다고 아니 네네. 들어온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막 법원 판결은 엇갈리지만 네. 네. 어쨌든 집주인 지금 실거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집주인 입장에서 강력한 네. 카드니까 네. 난 살 거야. 네. 그리고 들어왔어요. 네. 근데 그래서 안 살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저는 진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던데 제 주위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제가 아는 지인도 사실 내가 집주인인데
나가라 그러고 걔가 어떻게 확인하겠어 이러면서 집 한다고 일단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던데. 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매뉴얼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네. 뭐 임대 보증금을 올리겠다라고 해서 동의를 안 하면 그럼 내가 들어가겠다라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은 뭐 내가 들어갈 테니까 뭐 집을 뭐 빼달라거나 뭐 이렇게 네. 하고 실제로 실거주를 하지 않고 이런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안전장치를 두긴 했는데 이게 좀 미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실거주를 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그래서 관련해서 뭐 기존에 뭐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당한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네. 어쨌든 여기에 그 뭐 임대인이 살고 있는지 누가 지금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기 임차인으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은 됐는데 네. 문제는 이제 실무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서 열람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네? 네. 법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주민등록법이랑은 또 조금 그래요? 다르게 돼 있거든요. 네.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은 그렇게 바뀌었는데 네. 주민등록법상에는 이제 확장일자나 뭐 전입신고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그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다. 네, 볼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라도 개인정보가 문제될 수 있잖아요. 주민센터 같은 데서는 그래서 그냥 이제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야. 억울하면 소송하셔라 법을... 이렇게 되니까. 법을 어떻게 네. 진짜. 법을 만들 때 급하게 또 잘못 만들었네. 네, 그게 야. 안 맞는 거죠. 시행령만 바꿔가지고는 네, 동사무소에서 개정을... 확인이 안 되네요. 와.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이제 실거주 하는지 아닌지를 뭐 맨날 따라다닐 수도 없고 예. 그런 것들이 좀 확인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또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예.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제3자한테 임대했을 때만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는 어떤 때만 손해배상할 수 있다고요? 실거주를 하기로 하고 실거주를 네. 하지 않고 네. 네, 그리고 제3자한테 임대했을 때만 네, 그러면 실거주를 하지 않고 공실로 놔둔다거나 아 그럼 소송 못해요? 네. 아니면 또 실거주를 하기로 하고 매매를 해버린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사실은 소송은 할 수는 있겠지만 명확하게 네. 규정이 안 되어 있는 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을 내리기로는 네. 이거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손해배상 청구에 네. 따라서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인 민법 관례에 따라서는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구하는 입장에서 밝혀야 되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뭐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거 그것도 밝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얼만큼 손해를 입었는지 그 액수까지 밝혀야 되거든요. 소송하는 사람이 네. 아. 근데 이게 밝기가 너무 어렵죠. 내가 그냥 쫓겨났다고 네. 해서 거기서 발생한 손해가 뭐가 있는지 예. 사실 내가 사실상 손해 입은 건 많지만 네. 법적으로 밝힐 수 있는 손해는 굉장히 좀 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6억 4억짜리 전세 살다가 쫓겨나서 동네에 6억짜리를 갖다 하더라도 네. 네. 그 4억짜리 집의 상태와 6억짜리 집의 상태를 비교할 때 예. 6억짜리가 더 좋으니까 6억짜리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하면 그렇죠. 같은 네. 컨디션이다 난 괜히 돈을 더 냈다 그렇지. 라고 주장하기도 어렵고 돌려받는 보증금이니까 여기에 따른 이자 차액이 손실인데 그럼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실거주하기로 하고 실거주를 안 하고 제3자한테 임대했을 때 이때는 이제 주택 그 임대차 보호법상의 손해액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계산한 방법이 있죠. 규정이 돼 있어요. 네, 밝히지 않아도 예. 되게끔. 예. 근데 이제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사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아니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은 임대차 보호법이 이번에 바뀐 네. 게 되게 세입자를 너무 위한 거다. 막 네, 그렇게 네.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카드는 집주인 입장에서 유일한 카드는 내가 실거주합니다. 네. 이거 하나다. 그 나머지는 다 세입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항이다라고 돼 있으나 네. 실제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내가 실거주를 한다고 했는데도 안 들어갔을 경우에 네. 공실로 놔뒀던 경우 뭐 매매한 경우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기가 너무 어렵게 돼 있으면 네. 실거주 게다가 열람도 안 된다면서요. 네. 열람도 안 되면 이 사람이 실거주 때문에 들어와 소위 뻥카를 했는지 진짜 했는지 가려내기가 너무 어렵게 돼 있네요. 이거는 실제로 구제받기가 어렵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안 준다 손해배상액을 안 준다 만약에 어렵게 어렵게 해서 실거주 안 하는 걸 밝히고 아, 이 손해액을 청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집주인이 안 주면 결국 소송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소액이다 보니까 사실은 소송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이제 본인이 막 소송을 진짜. 하셔야 되는데 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거죠, 사실상. 소송 비용 들어간 거는 그 집 상대방 그 이제 잘못한 사람 때문에 들어간 소송 비용인데 네. 소송 비용도 피해액으로 산정해서 보상은 못 받습니까? 이제 별도로 만약에 예.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는 있는데 청구한 네. 금액에 비례해서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만약에 네, 내가 변호사 비용을 실제로 뭐 500만 원을 드렸다라고 하더라도 예. 실제 청구한 금액이 작으면 그거에 거의 뭐 한 10% 정도 변호사 비용 받으신다고 보면 돼요. 승소했을 때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1000만 원을 받아내는 소송을 하기 위해서 네. 변호사비로 500만 원을 지불할 수도 있고 1000만 원을 지불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판사는 1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라면 변호사비는 100만 원쯤 썼을 거라고 가정하고 100만 원만 지급하라고 해요? 네. 그게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 10%가? 네. 예. 그러니까 10% 가량인데 정확한 건 좀 계산식이 복잡하긴 한데 네. 대략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바꿔야 되겠네요. 그 법을. 네, 그 근데 아니면 그 법에 맞춰서 저 날라들으세요. 그 법에 맞춰 수익률, 그 법에 맞춰 수익률을 받든가. 네. 그래서 너무 소액은 사실은 소송하기가 네.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 이게 법률 전문가가 아니시면 소송을 막 당사자가 하신다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 아, 그렇죠.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변호사 비용은 사실은 정해져 있고 그렇게 되면 소액 네. 소송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비용적으로 부담도 크시고 쉽지가 않죠. 예를 들면 네. 제가 쫓겨난 세입자예요. 그러면 이게 열람도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 그 집에 맨날 찾아가서 네. 뭐 우편물을 확인한다든가 그렇죠. 뭐 그 네. 수의 아저씨한테 가서 좀 사는 거 맞습니까? 뭐 네. 그런 것도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어요? 예를 증거로 들면 채택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보통은 하시기도 어렵고 네.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실제로 실거주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도 없잖아요. 네. 사실 애매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재판의 관행이나 규율은 그럴 경우에 나는 불확실하지만 소송을 제기해요. 일단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면 없는 것 같아. 판사도 이걸 판단하려면 진짜 사는지 안 사는지 네가 확 해봐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정보가 공개될 수는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뭐 상대방이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밝힐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거기서 사용한 카드 사용 내역 나 안 산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거주 한다라고 해가지고 입증할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건 이제 소송으로 갔을 때 네. 아, 소송을 일단 걸면 네. 확인할 수는 있다. 야 근데 그 혹시나 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럼 패소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패소한들 뭘 소송 비용을 내야 될 거 아니야. 패소한들 패소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내가 오해해서 네. 소송을 잘못했어. 집주인이 네. 살고 있는데 안 사는 걸로 네. 알아보니까 살고 있네. 그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죠. 네, 상대방. 제가 소송 상대방의 소송 응소 비용을 물어줘야 되는 겁니까? 예, 네, 맞아요. 네, 그 상대방도 변호사를 만약에 썼다고 하면 네. 그러면 변호사 비용을 일정 부분 물어줘야 되는. 근데 거기서도 1000만 원짜리 소송이라면 100만 원만 변호사 비용으로만 인정할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그러면 해볼만 한데? 그래도 100만 원. 근데 대신에 내가 100만 원 낼 셈 치고 내 소송 비용도 내야 맞아요. 되잖아요. 내 소송 비용도. 근데 그 소장 쓰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내가 판사님 제가 말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지 않아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도 이제 간혹 되게 쉬운 소송은 당사자 네. 직접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네. 사실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적절하게 좀 해결을 해주기도 하고 네. 뭐 하는데 사실은 합의의 개념이라서 뭐 거기서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구속력은 뭐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소송 가셔야 되는 거죠.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소송해본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되게 소액 사건이라서 네. 변호사님을 안 쓰고 네. 제가 직접 말씀하신 대로 직업이 글 쓰는 사람인데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정말 못해. 너무 힘들어. 생각보다 내가 논리가 탄탄하게 준비하면 되겠지. 그래서 형사처럼 막 논리도 만들고 증거자료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네. 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법원 그 관할 판 그 법원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네. 관할 법원을 수원으로 바꾼 거예요, 이 사람이. 아, 상대방이 할 때마다 수원으로 내려가는데 너무 힘들어 가지고 한 세 번 그 재판하다가 합의합시다. 그래서 진짜 대충 합의하고 말았던지 너무 불편하더라. 저쪽은 변호사님이 딱딱 알아서 계시고. 나오는데 우리는 막 차 타고 하루 휴가 내고 내가 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던데 보통 정말. 그냥 우편으로 보내면 되지 않나요? 아니 그 직접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때는 형사소송하고 같이 형사라서 형사소송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된대. 저도 셀프 소송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저희 그 이제 처가 쪽
그 네. 가까운 부모님. 네. 그러니까 장인 아니면 장모님. 네. 네.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쪽이었고 네. 이제 그분이 사업하시는 쪽에 이제 그분에게 공간을 빌려줬던 임대인이 반대였는데 아하. 약간 좀 분쟁이 있었는데 내가 봐도 꼭 그분이 우리 편이 잘한 것 같지만은 않아. 그래도 어쨌든 대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나 변호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위가 맨날 똑똑한 척하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해봐라 또 아니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서방 그러는데 이거 제가 변호사 이렇게 해드리거나 내가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간단한 관계는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뭐 또 반대쪽에서 또 뭐 그렇죠. 판사님한테 반대쪽이 판사님한테 보낸 편지가 나한테 오더라고. 그렇지. 얘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네 의견이 있으면 다 겨라. 마치 카톡 채팅하는 것 같아. 맞아. 저도 그 진짜 보냈는데 열심히 썼던 기억이 결과로는 나중에 이제 판사님이 조정을 하려고 하시면서 약톡 다 들어와라 하면서 나는 따로 부르더라고. 이제 사실 가시고 이거 소송문 쓴 사람 누구예요? 같이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 변호사 아닌 거 아니까. 그러더니 당신이 아들이니. 아들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럼 누구냐? 그래서 저는 사위입니다 그랬더니 아버님 잠깐 나와 계시고 판사님이 내가 우리 남편이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만 했어도 내가 남편을 뭐 이러면서 그래도 좋게 봤네. 좋게 봤네. 사위의 정성이 가득해서 내가 테니까 나가서 잘 하세요. 그래가지고 잘 조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변호사님을 안 쓰는 게 그 도움되는 케이스도 있더라고. 맞아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간혹. 판사 사람인지라. 아 그렇구나.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쓰고 막 그래도 정성이 가득하네.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그리고 또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이런 사건들 그런 거는 이제 네, 직접 하시면 너무 효과적이죠. 뭐 그런 거 있죠. 네. 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너무 소송 절차도 복잡하고 하여튼 저는 그걸 겪어보고 웬만하면 변호사님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가 결론을 내려서 다음부터는 꼭 의뢰를 한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먼저 시작을 해보신 다음에 뭔가 이제 법원에서 날아오면 해석이 안 되시잖아요. 그럼 이제 못하겠다고 이제 하시죠. 그렇죠. 아, 참 힘들었어. 고맙다 변호사님. 제가 하는 말의 요지가 꼭 변호사님 안 써도 돼요. 이런 얘기인데 맞아요. 맞아요. 써주시네. 아니 저도 그래서 전자소송으로 요즘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하시라고 뭐 간단한 소송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양쪽 다 비일비재할 거예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집을 파시려고 하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있는데 집을 팔아야겠네. 이게 정부에서 하라는 거니까 빨리 팔라는 거니까 다주택자는 집 팔라는 거니까 팔 텐데 그럼 요령이 뭡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에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면 집을 팔기가 쉽지 않을 거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계속 살고 싶은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혹시 나부터 나가야 되는 거니까 요령을 좀 하나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아까 세입자는 무조건 집주인이 그런 전화 오면 계속 거주하겠다고 한다. 이게 답이죠.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집주인 입장에서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답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이상 남았을 때 아예 등기까지 할 수 있게 해서 매도를 하시는 거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 세입자가 갱신 청구권을 쓰지 않겠다라고 해서 뭐 위로금을 지급하거나 어쨌든 설득을 하셔서 그렇게 좀 특약사항에 넣으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고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거다라고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구두로만 말씀하시고 나는 전화로 다 통보했으니까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확하게 문자 메시지든 아니면 내용 증명이든 남겨두셔야죠. 카톡이나 이런 것도 다 증거로 채택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남겨두시면 그냥 카톡으로 돼요. 남기면 얘가 의사를 밝혔다. 네네. 근데 생각보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하시면서 그냥 구두로 했기 때문에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녹취라도 좀 남겨두시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냥 믿으시는 거죠. 이제 상대방.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면. 그럼 예를 들면 카톡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쓸까 합니다. 이렇게 보내면 그거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게 어떻게 해야 돼? 나가겠다는 뜻이니까 그건 안 한 거고 쓸까 합니다. 뭐 이런 쓸까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쓸까 합니다. 쓰겠다 뜻이지. 해석이 좀 분분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쓸까 합니다. 근데 좀 모르겠네.
조금 그럼 좀 어렵지만 있을 수 있는 네. 질문을 드리죠. 네. 네. 근데 이게 그래서 그리고 또 기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예. 아무 때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실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임대차 계약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쓰셔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잘 지키셔야 되고 이게 법이 한번 바뀌어가지고 이전에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쓰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걸 뭘 기준으로 하냐면 2020년 12월 9일 이전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뭐 갱신하셨다라고 네. 하면 그럼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하겠다라고 청구를 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체결을 하신 경우에는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이제 통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 다시 한 번만 네,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예. 법이 한번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뭐 지금 법은 2개월까지 이렇게 예. 사용하게 되어 그렇게 돼 있죠. 지금은 네, 그렇게 네. 6개월에서 2개월 네. 사이에. 예. 근데 이게 법이 한번 바뀌어서 2020년 12월 9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셨다. 네. 이런 경우에는 6개월에서 1개월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1개월 네.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할 수 있고 네. 그건 법 전이니까. 네네. 네. 아. 그래서 그게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안전하게 2개월 전에 쓰시는 게. 아, 알겠습니다. 그럼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 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 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 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